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И мы сегодня начинаем полноценно изучать историю России. Наш урок сегодня будет посвящен 9 и 15 веку истории Древней Руси. Ja, 러시아 역사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고대 루시 9세기, 15세기 초까지 그 기간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Первые Рюрики라고 할게요. 두 번째 수업은 Татаро-Монгольская Ига. 첫 번째 Рюрик들 있고요. 그리고 몽골 지배 기간을 또 두 번째 수업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역사는 9세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지만 7세기, 8세기부터 유럽에서 유럽, 지리적인 유럽에서 슬라브인들이 살았습니다. 북쪽 슬라브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 슬라브인들이 또 있고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서도 살았습니다. 지금 유럽 지도를 보시면 9세기 초에 814년에 이런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바이킹들 있었고요. 지금 스칸디나비아라고 하죠. 그때는 바이킹 또는 나르마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강가로 내려와서 비잔티아까지 여기 비잔티아 굉장히 큰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이킹들은 내려와서 여기 괴롭혔고요. 그리고 전 세계, 그 세계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까지 포함해서 바이킹들 통과했습니다. 가벼운 배를 가지고 바이킹들은 이동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여기 강으로 내려와서 강이 끝나면 그 배를 끌고 걸어서 다른 강까지 가고요. 다시 배 타고 또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들 덕분에 슬라브인들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 만든 것들과 전쟁 전략도 배웠고요. 바이킹들 덕분에 러시아 그때 러시아 아닌 아직 9세기 전 이야기하고 있고요. 슬라브인들의 영토가 굉장히 확장되었습니다. 잘 보시면 라드가 여기는 지금 피테르부르크 있는 지역이 있고요. 두 개의 호수가 큰 호수가 있고요. 발트해 저기서 있고요. 여기서 노브가라드 제일 먼저 세웠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최초의 슬라브인들 수도는 노브가라드였어요. 그래서 점점점 확장하면서 기예프까지 기예프 또 바이킹들 세 형제들 만들었다고 전설이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흑해까지 내려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러시아 상징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러시아 역사 상징하는 동상은 노브가라드에서 있습니다. 노브가라드. 그 동상 이름은 Тысячелетие России. 러시아 천년 기념하는 동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천년 역사가 여기 다 남아 있습니다. 언제부터?
노브가르드 설립 만들 때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킹들이 들어가고요. 블라지미르 왕 들어가고요. 그리고 표트르 대제 세대 19세기 말까지 다 역사가 담아 있습니다. 노브가르드 갔다 오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동상이고요. 사람 사이즈만큼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많은 역사, 많은 얼굴들 알아보게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 류릭 역사 관련되는 거고요. 그리고 라마노프 역사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드르 대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될 거는 왜 러시아, 고대 러시아 역사가 그렇게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기록이 안 남아 있습니다. 가장 일찍 우리가 발견되는 기록들은 러시아에서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Слово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Игорь Кунджаке 대한 군대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바이킹들 시대 초기 때 바이킹들 시대입니다. 슬라브인들은 포함한 역사입니다. 거기서 러시아 역사 노브가라드부터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비스트 프리미니흐 레트 이거는 이제 수도사 네스터 쓰는 11세기부터 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로스카야 프라우다, 야로슬라프 무드리 기록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역사 12세기 초에 쓰는 법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러시아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해설들이 있고요. 연구가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때 종이 서서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 비싸기 때문에 자작나무 껍질 위에서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없어지기 하고요. 확실하지 않는 실수가 많은 기록이밖에 없습니다. 그 네스터 첫 번째 러시아 역사 과학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슬로바 아폴쿠 이거레베 이거 공작에 대한 군대입니다. 러시아 고대 러시아어 쓰는 기록입니다. 아직도 과학자들은 현대 과학자들은 제대로 읽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특히 옛날 도시들의 명칭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그래서 지리적으로 확실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가장 늦게 러시아 고대 러시아 역사 관련되는 기록들은 두 가지 과학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가람진 그리고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살라비요프. 이두 분들은 러시아어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고대 러시아어 그래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대 러시아어로 또 자세한 생각들, 이 과학자들의 생각들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수업에 제가 여러분한테 어찌 시간대에 간단한 설명을 했습니다. 러시아 디나스티아 류리카 러시아 역사 디나스티아 류리카프부터 류릭 계보부터 시작합니다. 류릭 최초의 러시아 왕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러시아 왕.
그때 슬라브인들은 초대했고요. 우리 왕이 되어서서 초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글, 아까 기록 제가 리우릭 왕의 이글 아들의 기록이 남아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글, 그 다음에 이글 아내가 올가입니다. 올가는 이글 죽고 나서 올가가 왕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땅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입니다. 비잔티아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가 왕이 스비아타슬라프라는 아들을 낳는데, 스비아타슬라프는 피치니기로부터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크냐스 블라디미르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보셨을 거예요. 피치니기 왕이 스베티슬라프 해골을 가지고 와인 마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올가의 아들 스베티슬라프입니다. 그 시대는 러시아에서는 바이킹들 무서운 거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같이 협력해서 슬라브인들이 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민족들이 피치니기, 폴로프츠, 하자르 존재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가장 많이 그때 젊은 러시아 고대 러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죽고 세 명의 아들을 남았습니다. 야라폭 키예프에서 있고요, 블라디미르 노브가라드 있고요, 알렉 중간에서 있는 도시에서 드리블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은 피치니기 음모로 빨리 죽고, 야라폭 큰아들 그리고 블라디미르 스비테슬라프 아들이었지만 하녀로부터 태어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라폭하고 알렉 블라디미르 굉장히 싫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그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왕이 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비극적으로 야라포크 키예프에서 죽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젊은 왕이 러시아의 노브가라드 키예프부터 큰 영토를 다스리게 됩니다. 힘들었습니다. 많은 슬라브인들 민족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블라디미르 왕은 한 종교로 통해서 고대 루스 통일 시켰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아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키예프 바이킹들 만든 도시로 키예프에서 블라디미르이 이제 내려와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디미르에 대한 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 많은 전설들, 그림들,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이킹 있는 사람인데 러시아 작년에 바이킹 제목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가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여러 명 있는 사람인데 세례 받아서 이제 죄책감, 내 형도 내나 때문에 죽었고 내가 흘리는 사람인데 후회하면서 세례를 받고 새롭게 러시아 역사를 시작하겠다 약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아들들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5명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아내 안나 비잔티아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Владимир 자기 아들한테 땅을 따로 줬습니다. 여기 나오는 5명 아들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리스, 글렙, 크리스토인들이었고요. 또 미스티슬라프 있고요. 하지만 스비타폴크 가장 질투심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형들 다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야로슬라프 무드리 마지막에 되는 거죠. 야로슬라프 무드리 그래서 스비타폴크 아카얀네 성경적인 전설이 있습니다. 카인에 대한 전설이 있으시죠? 카인 아벨을 죽이고 그렇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면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영토가 그렇게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땅마다 자기 공작이 있었고 왕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공작이 있었고 서로 질투 있었고 경쟁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아들이 가장 유명한 아들은 야로슬라프 무드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야로슬라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야로슬라프 무드리는 이제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루스카야 프라브다 최초의 그 러시아 기록 중에서 가장 일찍 발견하는 기록 중에서 하나입니다. 러시아 법이고요. 영토 정해지는 거고 왕들의 역할, 하인들의 역할 다써 있는 기록이 바로 야로슬라프 무드리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제 노브가라드에서 있는 게 아니라 키예프에서 사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야로슬라프 무드리, 스비타슬라프 아들 놓고 야로슬라프 무드리 손자가 블라디미르 마나마흐 또 나타나는 거야. 유명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크렘린 박물관에서 블라디미르 마나마흐 모자를 볼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모자 모피로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마나마흐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러시아어를 개혁하고요. 러시아 법을 개혁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는 잘 보시면 러시아 지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예프 루스 이제 부르기 해야 됩니다. 키예프 여기 있으시죠? 흑해 키예프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지만 그때 고대 루스 수도가 되었습니다. 잘라져 있습니다. 잘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였습니다. 노브가르드 유명한 도시고요. 그래서 여기 사는 북쪽 민족들이 살고 있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민족들이고요. 웹스 추지 이거 제가 연구하는 것 따로 발표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전설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킹들 조상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되고요. 서쪽에서 여러분 독일인 민족들이 여러 개 살고요. 폴란드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몽골 지배 보아야 될 거는 아직 몽골 오기 전에 폴라프츠, 하자르 그리고 피치니에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공격해서 계속 사람들, 슬라브인들 괴롭히기 했습니다.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블라디미르 크냐스 통해서 여러분도 그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владимир으로 이사하는 왕들입니다. 키예프에서 자꾸 괴롭히기도 하는데 블라디미르 왕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노브그라드, 키예프, 블라디미르 도시 중심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국 역사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고래, 신라, 예를 들어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그때 수도가 이동하는 거야. 역사적인 상황, 외부에서 공격하는 상황에 따라서 수도가 이동하는 뿐이고요. 고대로 그래도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발표는 알렉산더 니옵스키까지 우리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유리 돌가루기 모스크바를 설립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스크바 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때 아주 늦게 만들어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스크바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테르부르크도 꽤 표트르 대제 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발표 때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왕은 요왕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왕 때부터 알렉산더 니옵스키, 니와강 잘 아시죠? 니와 피테르부르크에서 흐르는 강인데 니와 강에서 스웨덴 크리스타노스 이기는 왕이지만 서쪽에서 이겼지만 동쪽에서 이제 징기스칸 공격하는 시대에서 사는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왕이 굉장히 러시아인들에게 애국주의자들, 러시아 애국주의자들에게 굉장히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서쪽, 동쪽 나라를 지키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 수도사로 돌아가서 나이 들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로 돌아가신 사람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나라를 지키는 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몽골 지배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세계 역사로 살짝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세기, 12세기 때 세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론 제가 바이킹 시대에 얘기했죠. 바이킹들 8, 7, 8, 9 가장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12세기부터 그쵸? 크레스타노스트 십자군들은 생기는 거죠. 왜냐면 그때 뭐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바이킹들은 프랑스, 그때 아직 프랑스, 독일 이렇게 이탈리아, 영국 없었지만 공격하는 시대였고요. 그리고 비잔티아 이제 약화가 되는 거고요. 왜 약화가 되는지 일단 종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 문제 생기고 그리고 십자군들은 이제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들은 이제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세례시켜야 된다. 이방인들 이제 기독교화가 돼야 된다. 여러분 많이 들었으면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십자군들은 비잔티아 수도 칸스탄티노플 침략하는 거죠. 이 시대 때 비잔티아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워버렸고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비잔티아는 종교적으로 두 결례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동방교회, 지금 러시아 정교라고 하죠. 그리고 서쪽교회, 캐톨릭, 천주교 결례로 나누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왕이 레프라고 하는데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로마 천주교, 가톨릭 교회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이단입니다. 발표 납니다. 그때부터 러시아 정교와 천주교랑 경쟁 상황이 되고 경쟁보다 원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아직은 인도인들은 그저 인디언들은 살고요. 우리가 미국 역사를 아직 보지 않고요. 나중에 러시아 역사 배우면서 유럽, 중국, 한국 역사도 살짝 그 시대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녹화 잘 들으시고 러시아 단어들과 년도, 그쵸? 키워드들, 왕의 이름들 꼭 적어주시고 시험에 잘 자기 지식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